리얼 그냥 제 방인데 네. 여기는 말 많은 소녀의 방이에요. 이해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고요. 촬영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해야 영상이 은은하게 나와요. 아. 이게 베스트펜에서 네. 우딕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해가지고 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잉크 넣고 여기 만년필 넣고 팁도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은근히 수납이 많이 되면서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초대받고 싶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분 집에 왔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정주부 말 많은 소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네, 활동하고 있는 최혜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맞아요. 책이 너무 잘 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가 이야기가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게 감사한 책이었어요. 자, 우리 그냥 둘러보면서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작가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쓴 작가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 말고 유튜브를 맨날 찍고 이런 여기가 작업실 겸 또 집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대신 또 두 돌의 리치 엄마이기 때문에 한번 곳곳을 구경을 좀 하실까요? 네. 네. 그냥 아기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맞아요. 핸드폰에 너무 많고 저는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아 보통 에너지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네. 진짜. 아, 그리고 한 장 한 장 얼마나 귀해. 맞아요. 네, 너무 진짜. 예뻐서. 여기가 어딜까요? 리얼 그냥 제 방인데 네. 여기는 말 많은 소녀의 방이에요. 이해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고요. 촬영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해야 영상이 은은하게 나와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너무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렇게 네. 조명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 네. 네,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더 잘 나와요. 그러네요. 네. 네. 옛날에는 맥북으로도 그냥 잘 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쇼폰 편집하고 그럴 때 이 과로 화면인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네. 모니터 무조건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 이 가방 있다. 아 어떤 거? 제가 여기다 가방을 걸어놨는데 이제 노트북 챙겨가셨구나. 네네네. 이게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메고 있어요 지금. 아 저의 3년 메던 가방. 정말. 그죠. 그리고 블랙을 메고 다니셔가지고 네. 이게 화이트가 괜찮을까 했는데 여름에 역시 화이트가 그쵸. 아 역시 예. 잘 메고 있어요. 문 뒤에 이렇게 걸어 두세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예. 네. 따로 이거 거치대까지 놓기에는 너무나 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제 노트북 가방 같은 거는 여기다가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기방. 네, 애기방. 애기방 이쁘니까 그림도 뭔가 애기애기 안보이고 별게 없어가지고 특별히 저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뭐 잠자고 네. 좀 책 읽고 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네. 있고요. 요거 제가 그렸어요. 딸기. 딸기는 제가 페인트로 그린 거예요. 어머 흰 벽지였는데 네. 조금 눌러가지고 칠해주고 네. 이거 제가 해줬고요. 여기도 문도 제가 페인트로 칠해줬고 아 그리고 콘센트도 그냥 이런 것도 제가 해줬어요. 네 공주할 수 있게 네. 공주님. 네 그리고 요즘에 네. 내가 이제 거울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네. 거울이 다 높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거실 거울이 없어서 네. 애기가 이제 여기서 맨날 보면서 자기 얼굴 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쵸 진짜. 맞아. 근데 그 시기에 그 거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존감 형성과 이 나라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진짜 중요한 게 거울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들 이렇게 있고 네, 요즘에 디즈니 애가 빠져가지고 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 네. 디즈니 공주들 막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가르쳐주면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캐릭터 이름을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잘 쓰고 있고 잘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고 네. 그리고 요거 여기 너무 엉망진 차이긴 한데 이거 혹시 아세요? 코코지. 아니요, 뭐예요? 옛날에는 없었을 거예요. 네.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템인데 네. 이게 이렇게 CD 트는 것처럼 올려놓으면 소리가 막 나요. 아 지금 충전을 안 해놨구나. 네. 소리가 막 나는데 예쁘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개 막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안 보여주고 싶은데 노래 틀고 이러다 보면 핸드폰을 자꾸 보잖아요. 네. 그런 엄마들 이런 거 쓰시면 아, 그 뽀로로를 올리면 뽀로로 소리가 나요? 네, 뽀로로가 이제 뭐 이야기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루피는 뭐 한글 네. 요리, 그래서 요리하는 거 알려주고 아 이거는 뭐 토끼 영어로도 나오고 뭐 한국어로도 네. 나오고 이런 거 아, 네. 제가 그냥 이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리 듣고 막 이래요. 네, 재미있는 또 이런 맞아요. 장난감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기는 혼자 자요? 아니요, 아기는 이제 외할머니랑 네. 외할머니랑 저랑 번갈아가지고 엄마가 있어요. 그럼 네. 결국 도와주셔야 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죠. 그 제가 전설의 육아 금수저예요. 그 어머님, 엄마 저희 다 같은 아파트 살아가지고 어머, 아 가장 부러운 세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애기를 임신을 하면서 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다 이사를 시켜가지고 네. 다 같이 살면서 살림도 다 같이 하고 네. 밥도 되게 같이 자주 많이 먹고 지금 사실 이 아파트에 저희 시부모님과 고모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목욕탕에서 네. 인사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딱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시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살기가 너무 좋고 그렇죠. 자 사실은 뭐 별 게 없어가지고 아 여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장은 짜서 넣으신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훨씬 더 넓어요 원래는. 네 맞아요 복도가. 장을 짰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말 그대로 창고여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깊이 짜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좀 약간 네. 보여드리기가 너무 괜찮아요. 궁금한데.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쵸 저희도 막 네. 제품이 많으니까 그쵸. 사무실에 있던 게 일로 다 와가지고 너무 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옷장으로 써야지 하고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가방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창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래요. 앞에 이제 심지어 여행 가방이 몇 개인지 몰라. 여행 가방은 또 여기 네. 밑에 아파트에서 창고를 또 분양해요. 네. 그것도 쓰세요.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부피 큰 게 진짜 네. 집에서 해결이 안 돼. 예. 박스 못 버리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다 시스템으로 짜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시스템으로 다 짜고 짰는데 이건 이제. 사실 이것 좀 보면 조립식으로 그냥 자기가 사서 달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가방 놓고 뭐 박스 같은 것도 나중에 혹시 당근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못 맞아요. 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놓는 것들 뭐 이렇게 네. 해놨고. 결국에는 다 짐이에요. 그리고 안방도 지금 이불 같은 게 너무 안 맞는 걸 막 해놨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뷰가 너무 잘 보이고 네. 처음에 제가 책상을 안 놨어요. 왜냐면은 뭐 자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뭐 네.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자려고 누웠는데 뭐 누가 뭐 급하게 뭐 확인해달라 이러면 필요해서 여기다가도 아이맨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막 거실로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챙겨서 다시 들어오고 그럼 이제 잠이 깨는 거죠. 맞아, 맞아. 예, 자려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여기서 저는 일기 쓰니까 아. 제가 쓰는 일기장인데 여기서 써요. 손글씨로 다 쓰시는구나. 아이패드로도 많이 쓰는데요.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막 쓰고. 메모를 주로 그러면 핸드폰 메모장 막 이런 거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좀 메모 잘하는 꿀팁?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그때 뭔가 누가 말하거나 그럴 때는 네. 저도 그 메모 어플 진짜 많이 쓰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딱 일하러 갔을 때는 좀 종이를 딱 펴놓는 게 예의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패드 같은 거를 펴놓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종이도 좋아하고 아이패드도 좋아하니까 항상 다 가지고 다니고요. 네. 일기는 그냥 여기다 두고 네. 저의 그 업무 다이어리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또 가지고 다녀서 뭐 회의하거나 뭐 스터디하거나 그럴 때 이제 거기다가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가구. 이게 베스트펜에서 네. 우딕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해가지고 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잉크 넣고 여기 만년필 넣고 책도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은근히 수납이 많이 되면서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네. 비슷한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뭐 잉크, 책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가 또 펜 서랍이에요. 이 메모 광인 느낌이 여기서 네, 연필 심 네 뭐 종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해놓을 수도 있고 나만의 그 메모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곳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부피 많이 차지 않았는데 네. 이거 하나 딱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뭔가 쓰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걸로 업을 네. 하지 않더라도 사실 메모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 보면 네. 그 메모 덕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고상한 취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을 때 아니 무슨 특별한 기념일 이럴 때 만년필 하나씩 사서 네. 모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아, 네, 그런 그것도 취미더라고요. 그게 그런 분야가 되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뭔가 나만의 깊은 취미로 갖기에 좋은 맞아요. 만년필. 네, 네. 있어 보이고 공부해 보이고.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은 좀 뭔가 너무 추해가지고 유리로 지금 네 여기가 좀 다 뚫려 있고 막 네. 이렇게 있는데 네. 화장실은 이제 좀 그렇고 여기다가도 저 그냥 책 갖다 놨어요. 네 책이 이제 두다 두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건 여기다가도 좀 책을 갖다 놨고 최대한 저도 그냥 정말 사야 될 책들은 사서 줄 긋고 보는데 요즘은 좀 이북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책을 두다 두다 쌓아놓고 정말 저는 막 선반처럼도 쓴 거예요. 제가 샀던 책들을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 먼지 타고 하니까 아 이게 이북으로 나와 있는 책은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고 나왔어도 소중한 책들은 또 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네 이거 수건에서 나오는 그냥 수건 백인잎이에요.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뱉을 때도 그 수피마 100% 네. 그 느낌 너무 좋고 얼굴 자국 안 나요? 하루 종일 가던데 저는 얼굴에 한번 자국 나면 안 나요? 백인잎 이렇게 된 건 자국 나도 네. 이거는 정말 자국 안 나고요. 그리고 그냥 뽀송뽀송하고 네. 얼굴 피지, 땀 이런 게 흡수 잘 돼가지고 그리고 머리 좀 덜 말리고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싹 말라있고 딸들 방에 진짜 좋겠다. 진짜 긴 좋아. 머리를 덜 말리고 잘 때가 제일 네, 그래 수건 하나 깔아주면 다 엉망진창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천이 좀 강하잖아요. 백인잎이 좀 오래 쓰는 것 같고 이거는 사람들 제가 막 선물해줘요. 너무 예뻐요. 이게 좋아가지고. 색감이 그럼 이게 다 지금 이거예요? 맞아요. 이 얘네는 이거예요. 얘네는 다 이건데 좀 일부러 이렇게 네. 해놓은 건데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끼리끼리 리빙.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옆에 이거 거치대 어쩔 거예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자기 전에 자야 되니까. 그쵸.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그 리모컨 되게 네. 많잖아요 요즘은. 아. 저는 네. 이거 불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네. 위에 팬도 있고 TV 리모컨들 뭐 에어컨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트레이 해놓으니까 정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너도 위치가 있어.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사실 거실에서의 그 회색한 약간 회색과 검은색의 느낌과 이렇게 또 공간에 들어왔을 때 네, 노란색, 네. 또 이렇게 핑크색 알록달록 들어있어서 아이의 정서감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애기 엄마로서 들고 이런 그림들도 사실 좀 놀랐어요. 네, 핑크 그림이 있어서 네, 네. 블랙만 좋아하는 여잔 줄 알았더니 핑크, 노랑, 막 예, 초록 다 있네요 집에. 원래 여기 처음에 여기도 블랙이었어요. USM도 다 블랙으로만 있고 침대 프레임, 네. 침대 프레임도 다 진한 회색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조금 너무 아늑한 느낌이 좀 덜한가 싶기도 하고 조금 나무 느낌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밖에 거는 이미 이제 맞춤 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도 다 아시죠? 이게 하나씩 그냥 사가지고 네네 해보고 곳곳에 조명과 거울과 근데 저는 사실 이 우드 느낌에 뭘 주고 싶은지 딱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 방만은 내가 뭔가 추구하고 편안해지고 싶구나. 우리가 한참 또 이런 쇠테리어에 꽂혀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거실과 주방 보러 갈까요? 네. 저희는 이거 그림 제가 폐교하면서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이고 가전 제품도 음식물 처리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저희 다 두 가지 형태 있어요. 미생물 형태도 있고 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분쇄형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리뷰를 또 이런 가전 제품들을 하시니까 전체를 이렇게 다 써보셔야 되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항상 택배 왔다가 갔다 키고 왔다 갔다 그게 정말 너무 일이에요. 아 맞아요. 안 뜯어요 택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찬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요. 저, 예. 오랫동안. 네, 그쵸. 이게 일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 외에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 제 거를 하고 있고, 네. 다른 건 이제 내가 사서 해보자. 받았더니 이게 넘치도록 많고, 나는 안 좋은데, 이거를 좋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리고 물건 귀한 거를 너무 다 받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제안 들어올 때 좀 진짜 신중하게 고르겠네. 내가 좀 돈 주고 사고 싶은가? 네. 그 생각을 해보고 받고. 네. 특히 막 화장품 시딩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안 받아요. 네. 남아서 버리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네. 여기는 벽이 아니고 사실은. 네. 더러운 주의. 근데 여기 이렇게 또. 여기도 창고였구나. 이렇게. 네. 청소장이에요. 아. 여기 보면은 무선 청소기도 세 개고. 네. 습식 청소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 걸레만 하는 애도 두 개 있어요. 역시 가전주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가습기는 이제 다 넣어놨는데 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청소용품 다 모아놓은 데라서 제가 물건을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어머님한테 전화했다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남편한테 전화했다가 전화해가지고 찾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죠. 네. 네. 저희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도둑놈들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몰라 이러시는. 저도 맨날 그 얘기했어요. 이 벽은 이게 뭘까요? 아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애기 두돌이여가지고 사진 찍어주려고. 네. 이게 허접해 보여도 사진 찍으면 또 엄청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다이소에서 그냥 급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했고. 제가 살다 보니까 네. 무슨 뭐 역세권 무슨 세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다이소 세권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급하게 뭐 가서 사오기에는. 저희는 촬영할 때마다 하는 날 아침에 다이소 가가지고 소품 싹 쓸어오고 딱 하고 그게 완전 루틴 이렇게 여기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내가 같이 꾸미고 같이 치우는 걸 어릴 때부터 저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음식도 꼭 재료 준비는 해놓고 아이한테 와서 마지막 한 수저 얘가 할 수 있게 딱 했더니 손끝도 야무지고 지금도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이 정말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